한 주간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어스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채점도 하지 않은 600여 명의 국가 자격 시험 답안지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실수로 죄다 파쇄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3일 1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전기기술 자격시험 답안지 18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채점도 안 하고 파쇄됐는데요.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나 봤더니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남는 시험지로 착각해 보고 없이 그냥 파쇄했다는 것인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한 달 동안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동안 사고 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수봉 이사장 책임을 지기 전에 국가시험 전반에 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할 듯 싶습니다.